바다 안에 바다. 괜찮죠? 멋있다. 신기하지? 아, 진짜 오랜만에 밥봉에 왔습니다. 아, 오고 싶었었는데 참 1년 반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때는 5월달이었고요 오늘은 가을 10월 중순인데 날씨는 뭐 한 6월 같고 조금 새로운 기분입니다. 밤을 생각합니다. 인생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 세 분들은 말은 표현을 못해서 민승하겠지. 네. 근데 남자들끼리 오니까 좀 맹승맹승하다. 뽕을 오랜만에 와갖고 예전 처음 왔을 때 같은 그런 놀라운 신선함은 없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좀 더 사막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제 나무가 좀 자라갖고 나무가 좀 많아졌다. 근데 봄에 왔었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가을은 좀 더 차분한 느낌입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집 무슨 트레일 캠프인가? 저기 사람구동 자동차들 많이 올라간 흔적이 보입니다. 기분 짱입니다. 저는 죽기 전에 오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참 다행이에요. 오늘 신나게 놀다 가겠습니다. 수고, 충성. 수고하세요. 가면 뱀들신. 야, 아까 생뱀이 그냥 깔려 죽인 거 나 다 밟고 지나왔어. 야. 근데 길 잘 해놨네. 길 잘 해놨습니다. 멋있게 나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그때 저기까지 왔다고. 여기는 겨울에 와도 좋겠다. 뭔가 좀 어색하게. 야, 여기가 진짜 멋있다. 옆에서 보는 거랑 또 틀리네. 예, 박대기자입니다. 밥봉에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재밌게 놀다 돌아가고 안전 기원하겠습니다.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와, 너무 춥다. 어우, 속이 다 시원한다, 여기 올라가. 천조 제대로 하시네. 집에 살림 거들났네. 물 주죠? 아니, 물 안 보여. 막걸리가 맛있는 건 알거든. 근데 이거에서 아니야, 얘네 올라가. 얘네 더한데도. 아, 멋있습니다, 진짜. 와, 바람 너무 시원하고 기분도 최고입니다. 우와, 끝났다. 우와, 뭐야? 야, 우리도 이 컨트롤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다음에 우리는 또 별랜 TV 현판 하나 갈까요? 와! 오! 너무 많이 말면 안 돼. 빨리, 진짜 빨리 가셔야 돼. 갑봉에 오랜만에 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전의 그런 느낌.
분위기는. 근데 제 탕이라서 그런지 조금 새로운 놀라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 개 좁다. 야. 팍트에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코카리 세트? 그런 광고에 들어온 느낌. 공감되시나요? 영상을 많이 못 찍어갖고 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팍트엠 풍경 속에 들어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기 능선부터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고박길이거든 저쪽에서 오면은. 하나, 둘, 구이. 우리 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 원래는 내려갔는데. 그러봤어. 비명에서. 어, 절로 내려가려고? 뒤로? 뒤로 내려가려고? 바쁜 코스 거꾸로 가고 싶다. 어. 상추 얼룩진. 그걸 모으셔야지 잘 보여요. 아니 그렇게 말고 양말도. 아 그거 말고. 아빠 양말 양.
선물 없으려고. 한 원씩 벌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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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 삼자령 진짜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와, 무슨 가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트레일로 가려다가 바로 앞에 도로랑 결국 같은 길이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쭉 이거 이 길 따라서 가게 되는데 어필 같아 보니까. 와, 진짜 여기는 외국 같아요. 뭐 스위스 같은데. 아까 10월 중순인데도 지금 여름 같은 기분이었는데 일로 오니까 만연한 가을 느낌이 확 납니다. 그리고 되게 상쾌합니다. 야, 뭐해줘 뭐해줘 줬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카메라 못 넘기는데 탁 트인 하늘, 가을 같은 느낌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인 것 같아요.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아, 이게 그렇게 안 나왔는데 멋있긴 진짜 멋있다. 괜찮으세요? 어? 생각보다 재밌는데? 목조지 다운? 일로 가면 되지, 왜 클로버. 오른쪽 편은 오른쪽.
벌떨들. 다음에 선재령 또 온다 안 온다? 온다 선두세 온다. 안 온다. 준비하십시오. 사명. 야 무슨 제주도 같다. 약 300m 전방 로타리에서 12시 방향입니다. 야 여기는 살만하겠다. 그런가 봐. 안만뜨기 이런데.